아이폰 15 시리즈의 주요 업그레이드 사항 중 한 가지는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 스탠다드 라인업은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48메가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할 예정이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었던 잠망경 렌즈를 통해 줌 사진에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 알려졌는데, 이 카메라 업그레이드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맥루머스를 통해 곧 출시를 앞둔 아이폰 15 시리즈의 세부 카메라 스펙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먼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 48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 값은 f1.6. 초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 값은 f2.4입니다. 메인 카메라의 해상도가 아이폰 14 프로와 동일한 해상도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센서 자체는 아이폰 14 프로와 동일한 센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소니의 IMX803을 탑재했는데,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는 IMX803은 아닌 것으로 예상되며,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광각 카메라에선 큰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메인 카메라 48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 값은 f1.78, 망원 카메라 12.7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 값은 f2.8, 초광각 카메라 13.4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 값은 f2.2입니다. 망원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의 해상도가 증가한 것 이외에는 큰 업그레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인 카메라의 센서도 소니의 IMX803으로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 48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값 f1.78, 망원 카메라 12.7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값 f2.8, 초광각 카메라 13.4메가픽셀 해상도, 조리개값 f2.2입니다. 표면적인 스펙 자체는 아이폰 15 프로와 동일합니다. 메인 카메라의 센서가 그대로 IMX803으로 유지되는 것도 동일하고, 망원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의 해상도가 증가한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라면 망원 카메라가 다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망원 카메라는 앞서 말한 대로 잠망경 렌즈가 적용되어 아이폰 15 프로의 망원 카메라보다 더 큰 배율을 갖습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는 동일한 트리플 카메라를 가지나 망원 카메라에서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불안함을 가지는 거라면 메인 카메라와 잠망경 카메라의 사이 배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 갤럭시 S 울트라 같은 경우는 3배 줌 망원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메인 카메라와 잠망경 카메라 사이 배율을 채웠는데, 아이폰은 별도의 솔루션은 없어 보인단 말이죠. 48메가픽셀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메인 카메라를 통해 2배 줌 무선식 사진을 찍을 수 있긴 한데, 그 이상은 어떻게 처리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카메라 스탠다드 라인업은 큰 업그레이드를 가지게 되었고, 프로 라인업은 프로 맥스의 망원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업그레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폰 15 프로가 아니라 아이폰 16 프로를 존버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죠. 아이폰 16 프로는 센서 업그레이드 및 6.3인치 아이폰 16 프로에도 잠망경 카메라가 탑재되는 등 여러 업그레이드가 존재하긴 합니다. 카메라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내년을 기다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 이번 아이폰 15의 업그레이드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올해가 좋은 교체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5의 카메라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